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마다 주님의 뜻대로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 걸었던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도 자신의 삶을 형통하다고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린 때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형편을 형통하다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죄수로서 형통한 것보다야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낫고 가정 총무로서 형통한 것보다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더 나았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길이 과연 형통한 길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며, 그가 자신의 길에 답을 알지 못하였어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해 비참했던 죄인의 위치에서부터 순식간에 영향력 있는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후 7년간의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옥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길은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옥살이가 억울해 탈옥을 도모하였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의 일을 잘 해내도록 요셉의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를 삼으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총리의 일을 잘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길은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종살이를 벗어나 도망했더라면, 자신의 신앙을 버렸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자녀가 인생의 낮은 곳에 처할 때에 주님께는 항상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낮추셨던 것은 다윗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며,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낮추셨던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온유한 지도자로 세우실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낮은 곳에 머무를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며 거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낮은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비결은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은 곳에 처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길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고 그곳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를 높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